오늘 본문은 불자의 수행, 불자의 수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수행은 실천인데요, 실천. 그래서 실천 수행, 뭐 수행 실천 같이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어떤 실천이 있는가?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나누면 첫째는 복행이라고 해가지고요, 복이라는 복자하고 실행한다는 행할 행자 써서 복행이라고 그러고요, 둘째는 정행이라고 깨끗하다는 청정할 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실행이라고 해가지고 정행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서원이라고 하는 원자가 있는데요, 원행이라고 그래요, 원행.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수행은 복행, 정행, 원행 이렇게 닦는 게 수행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복행은 기본입니다. 복행이 뭐냐? 이 복이 되도록 하는 행을 닦는 거예요. 복이 되도록 하는 행을 닦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복행이라고 돼요. 복을 구하는 행이다. 구할 구자를 앞에 놔가지고요. 구복행. 그럼 복이라는 게 뭐냐? 좋은 게 복이거든요. 오복이라는 말도 있고 천복이라는 말도 있고 만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만복, 백복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건 다 복입니다. 몸 건강한 것도 복이고 사람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뭐 재물이 넉넉한 것도 복이고 인기 좋은 것도 복이고요. 그렇잖아요. 왕따 안 되는 것, 그것도 복이고 머리 좋은 것도 복이고 뭐 또 환경 좋은 데서 사는 것도 복이고. 그럼 복과 반대되는 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죄복이라고 그래요. 또 죄와 비슷한 용어로 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복, 화복 이러거든요. 화와 복. 그 죄니 뭐 화를 당했니 하는 화는 다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거는 특징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괴롭다 이 말이죠. 괴롭다. 그래서 좋은 거는 특징이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와 낙이 있는데 괴로움을 주는 건 죄고 낙, 즐거움을 주는 건 복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이게 이제 보통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천지 운수에서 오고 사주팔자에서 오고 어머니 아버지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걸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거든요. 자업자득이다, 인연소치다 이거죠. 이 화와 복은 천지 운수에서 오는 게 아니고 사주팔자에서 오는 게 아니고 자업자득이요, 인연소치다. 이런 말 다 아시죠? 인연소치, 자업자득. 인연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인연소치고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 거다, 이게 자업자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도 즐거움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불자입니다. 그래서 복행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거 안 만들고 즐거운 거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복행입니다. 그게 복을 구하는 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건강하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복행이고, 재물도 가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복행이고, 인간관계도 미움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게 그게 복행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 사람, 다른 사람이죠. 자기 건강,
자기 건강 몸이죠. 그 다음에 재물. 이런 거예요, 산다는 게. 그래서 재물과 건강과 사람 관리를 잘 하면 그게 복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는 지금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후손도 다 있고요. 조상도 있고. 또 이 몸도 다 부모한테서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건강하게 살다가 아주 또 편안하게 죽고, 이게 몸이고요. 재물도 내가 열심히 벌어서 쓰고 나머지는 잘 또 돌려주고, 이런 게 또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만 가지 복이 있다. 이게 바로 복행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 첫 번째가 이 복 짓는 것부터 배우고 복 짓는 것부터 실천하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지 말고요. 다 고통을 주면 자업자들하고 내가 고통을 받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거 주지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걸 주면 자업자득으로 또 내가 또 불편한 것을 당해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게 남을 돕는 게 아니고 나를 돕는 거다. 이게 인연법입니다. 이게 복짓는 행위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정행입니다. 정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런 뜻인데요. 정. 그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뭐냐? 그 복에서 도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도행이라고 그래요. 구복행이 이제 이루어지면 첫 번째는 구복행, 복을 구하는 행위고, 두 번째는 구도행이에요. 도를 구하는 행위다. 도는 뭐냐? 지혜인데 지혜는 마음이거든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구하냐?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게 구도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 마음이 깨끗해지면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요. 이것이 삼매고 안락이고 청정이거든요. 그래서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인데, 마음이 아주 깨끗한 걸 말합니다. 그럼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뭐냐? 허망한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깨끗하다고 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은 구하는 데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도가 높아지면 구하는 행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부처님의 초기 경전 정일라함경에서는 삼삼매라고 하는 걸 말씀했는데요. 삼삼매, 세 가지 삼매인데, 그 세 가지 삼매가 공삼매, 무상삼매, 무언삼매인데, 이 공삼매라고 그러는 게 이제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인연법이거든요. 근데 그 인연법을 잘 가르침을 받고 깊이 깊이 관찰하면 모든 게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인연에 대한 관찰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집이 하나 생길 때도 기둥에 의해서 생기고 석가래에 의해서 생기고 벽에 의해서 생기고, 이게 이제 인연이거든요. 그럼 이 집에서 기둥 빼고 석가래 빼고 뭐 기와장 빼고 다 빼면 집은 없다. 모든 것이 모여서 집이라는 게 됐다. 이게 보여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다. 이게 공입니다.
이런 공산매. 근데 이 공산매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지만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그걸 무상산매라고 그래요. 형상이라는 상자에 있거든요. 재행이 무상하다고. 나무옥변에 눈목한 거예요. 상호라고 하는 상자. 상호간에 좋아진다. 무상산매. 그래서 집이 생겼지만 집이라고 하는 모양은 없는 거다. 집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체가 인연이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다. 생긴 게 없는 거다. 이게 무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강경입니다. 재상이 비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재상이 비상인 것을 깊이 깊이 관찰하는 게 그게 무상삼매입니다. 그래서 공삼매, 무상삼매 이게 수행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공이 안 보이고 무상이 안 보이는가? 홀려서 안 보입니다. 홀려가지고. 상에 홀려요. 아, 내가 뭐한테 홀렸다. 그러죠. 뭐한테 홀렸다. 난 충청도 태생인데, 충청도 공주 태생인데, 거기서는 반했다. 반했다고. 반해도 그냥 반한 게 아니라 홀딱 반했다. 또 뭐 소설에 보면 배비장이 있거든요. 배비장. 배비장이 홀딱 반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막 뒤주 안에 들어가고 막 이빨 빼주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반하고 또 절에 오니까 그 가르치는 아주 그 자상하신 선생님, 스님이 계셨는데 강조 스님인데 그냥 반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빠진다. 빠지면 못 나온다. 빠지면 큰일 난다. 빠진다 그래요. 이게 홀리고 반하고 빠지고 이래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상을 모르는 거예요. 상에 홀리고 상에 반하고 상에 빠져서 이 무상삼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 색적시공이요 재상비상이라고 계속 우리가 읽는데 그걸 눈에 보이도록 관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연을 관찰하는 게 공삼매고요. 상이 아니라는 걸 관찰하는 게 무상삼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면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빠지면 또 굉장히 좋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막 짜증난단 말이죠. 밉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영원히 같은 사람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미운 것도 아닌데 내가 빠져서 좋고 내가 빠져서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실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런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공이고 무상인데 내가 그 형상에 빠져가지고 이 집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공이고 무상인데 이 집이라고 하는 형상에 반하고 홀리고 빠져서 공과 무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행입니다. 공삼매, 무상삼매. 이걸 보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가라앉혀서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공이 보이고 무상이 보이거든요. 환하게 보여요. 그래서 항상 보는 게 그게 삼매거든요. 항상 보는 게.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그러면 공이고 무상이 늘 보이니까 그 공이고 무상인 것에 대하여 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구원심이 없어진다. 이걸 무원삼매라고 합니다. 무원삼매. 원하는 게 없다. 이게. 그래서 이걸 삼삼매라고 그러고 삼해탈이라고 그러는데요.
삼삼매는 세 가지라고 해요.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그리고 해탈이라는 것도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이죠. 이게 빠진다라는 얘기는 구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빠지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안 빠집니다. 홀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니까 거기에 홀려가는 거죠. 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 홀딱 반합니까? 자기가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 세상 만물을 아주 깊이 보면 전부가 공이고 무상이고 바랄 게 없는 무언이다. 그런 건데 내가 스스로 그 형상에 빠져서 모른다 이게. 그러니 관찰을 깊이 하면 공과 무상이 환히 보이니까 그 공과 무상한 것에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무원해탈이고 무원삼매입니다. 그래서 이 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삼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 삼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도를 이루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상이 상이 아닌 줄을 모른다든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모른다든지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든지 그러면 이 도의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원해탈문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원하는 게 남아있으면 해탈이 아니에요. 원하는 게 남아있으면.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상한 형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형상이 있는데 형상이 없는 거,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본체가 없는 거, 이게 이제 무상이거든요. 그 형상이 있는데 형상이 없는 거, 상인데 상이 아닌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도가 부족한 것인데 이 공과 무상을 아주 확실히 보니까 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이게 무원삼매고 무원해탈이다. 여기까지가 정행이고 구도행입니다. 여기까지가 멈춘 거예요. 멈춰라. 멈춰. 뭘 멈추냐? 구하는 마음을 멈춘다. 이 구하는 마음을 멈추는 게 해탈입니다. 누가 나를 얽어맨 게 아니고요. 구하는데 얽어매인 거예요.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 건강도 너무 구하면 매입니다. 어떤 할머니 그 전에 보니까 뭐 건강한다고 산에 가서 그 바위를 덩어리로 치면 건강하다 소리 들었네. 바위를 덩어리로 얼마나 쳤는지 허리를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냥 허리를 꼼짝 못하고 누워있더라고. 아 그래서 그 나이에 건강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저 병 없으면 됐지. 그렇게 욕심을 내요. 그게 다 고통이에요. 구하는 게 고통이다. 그리고 뭐 걸린다라는 말 있잖아요. 걸렸다. 그래서 걸림이 없다 이랬잖아요. 무가의 반야심경에서. 그 걸린다라는 게 구하는 겁니다. 그게. 구하면 걸려요. 구하면. 그래서 이 중생들이 항상 이 구하는 게 그게 낚시예요. 그게 낚시 물은 사람이에요. 고기로 말하면 고기가 이 낚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잡아채면 언제든지 딸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구하는 거다.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낚시를 안 문 고기가 되고요. 구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낚시 물린 고기다 이거지. 그러니까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오래도 딸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데도 안 가는 거죠. 그게 멈춘 겁니다. 그게 무가예요. 그게 걸림이 없는 거예요. 무가예. 이게 무원삼매거든요. 그러면 그게 불교 그 수행이 다냐? 그게 아니에요. 무원과 동시에 또 서원이 있어요. 서원. 그럼 이게 구하는 게 없고 원하는 게 없는데 서원이 왜 있냐? 이게 무원과 서원이 이게 영 충돌되고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이고 수행은 그게 아닙니다. 서원이 또 있습니다. 그럼 서원은 무슨 서원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허망한 것을 구하는 건 전혀 없어요. 이건 여기까지가 무원이에요. 그런데 중생을 깨우치고자 하는 서원은 아주 강렬한 거예요. 이게 중생무변 서원도의 서원입니다. 이게 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높은 원행도예요. 원행. 원을 세워서 실행하는 도입니다. 원행. 이게 수행의 아주 요체지요. 그러니까 중생이 끝이 없으니까 이런 중생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저런 중생은 저렇게 도움을 줘서 모든 중생이 그 인연을 알고 형상이 없는 걸 알고 구할 게 없는 걸 알아서 다 편안하고 즐거움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그 자비와 그 정열은 끝임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만. 그래서 이걸 오직 그것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유원이라고 해요. 오직 유자 원할 원자. 이게 유원행입니다. 유원행, 서원행이. 그래서 예불할 때 보면 유원 무진삼보 뭐 이러잖아요. 명운과 비려 자탈 성불도 그러잖아요. 이게 유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을 보살피고 중생을 이끌어줘야 되겠다라는 그 서원만 있지 다른 서원은 없다 이게. 그래서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무원이라고 그러고요. 오직 중생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원만 있다는 뜻으로 서원이라고 하고 그것밖에 없다는 뜻으로 유원이라고 합니다. 유원. 이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도가 높아지면 자기를 위해서 뭘 구하지는 않고요. 오로지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닦는 겁니다. 그게 가장 높은 도죠. 그래서 수행은 복행,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정행, 세 번째는요? 원행.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듣고 이걸 깊이 관찰해야 돼요. 깊이 관찰해서 항상 일상생활에서 이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절에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어떤 분은 열심히 그 자리를 올라갑니다. 그래 뭐 하러 가냐 그러면 기도하러 갑니다. 그 기도하는 게 그게 복행입니다. 그게 몸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또 좋은 데 가고 여러 사람 마음 편안해지고 이게 이 복행을 닦는 행위예요. 그 어떤 분은 절에 막 가요. 그럼 뭐 하러 가냐? 공부하러 간다. 뭐 참선하러 간다. 하는 거. 이거는 정행이에요, 그게. 그게 같은 절에 올라가도 참선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기도하는 행위는 복행이고요. 참선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행위는 정행이에요. 근데 이 참선 잘하고 기도 잘하고 공부 잘하고 여러 가지 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열심히 잘하게 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은 원행이에요, 원행. 오직 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누구를 또볼 때, 저분이 지금 복행을 닦고 있는가, 정행을 닦고 있는가, 원행을 닦고 있는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복행을 닦는 속에 정행과 원행이 다 있고, 또 정행을 닦는 속에 이제 복행과 또 원행이 있고, 원행 속에 이제 또 복행과 정행이 다 있고, 이게 또 불교입니다, 이게. 이게 다 인연법이기 때문에 이래요. 인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자들은 이렇게 훌륭한 불교를 만났으니까 항상 그 복을 닦고 마음을 닦고 또 많은 사람이 불교와 인연을 만나서 역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연을 짓고 이런 실천을 하도록 항상 노력하는 게 그게 참다운 불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먹지 아니하면 별 의미가 없듯이 아무리 불교가 오묘하고 넓고 깊어도 우리가 그걸 수행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크게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 전에 큰 스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경전이 굉장히 그게 공덕이 많다. 그러는데, 경전에 공덕이 없다. 왜 없느냐? 그 아무리 좋은 경전이라도 그냥 높은 그 천정에 매달아 놓고 있으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내가 그 경전을 자꾸 읽고, 보고, 쓰고, 외우고, 실천할 때, 그 경전이 나한테 좋은 경전이 된다. 이런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게 아주 틀림없이 맞는 법문입니다. 아주 훌륭한 법문이에요. 경전이 읽어졌을 때 나한테 아주 영험이 있고, 복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지. 읽지 아니하는 경전이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경을 읽는다는 거 그게 수행입니다, 바로. 또 절을 하는 것이 수행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수행이고요. 또이 공덕을 짓는 게 예, 이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행을 닦고 정행을 닦고 원행을 닦을 때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지 닦지 아니하면은 안 이루어지니까 그 수행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에 원효 스님이 계시죠. 그 원효 스님이 참 특별한 스님입니다. 세계에서 그런 스님이 없을 겁니다. 아주 특별해요. 그렇게 보면 이 원효 스님이 태어난 대한민국도 아주 특별한 나라 같아요. 아주 특별해요. 그분이 이제 어릴 때 출가를 해서 당신의 그 집도 절로 만들고 그래서 그 원효 스님의 생가를 절로 만들고 그절 이름을 처음 초자 열 개자 초계사라고 그랬어요. 초계. 처음 열리는 절이라고. 또 원효라는 말도 신라 방언인데 새벽이란 말이거든요. 새벽. 원효라는 게. 처음 열어간다라는 의미가 많아요. 원효 스님.
근데 처음에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구도 행위예요. 근데 이제 서기로 650년 그때 이제 원효 스님 나이가 34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려고 그 구도열 학구열이 얼마나 강렬한지 알수 있죠. 가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해로가 닫혀 있어서 고구려 쪽으로 가다가 그 간첩으로 이제 고구려 그 수비병들한테 의심을 받아가지고 고생만 하고 그냥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0년. 그 10년 후가 이제 660년인데 그때는 백제가 신라로 통합되는 그런 해예요. 그러니까 백제가 이제 신라로 통합되다 보니까 서해 당진 그 해로가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면 이제 금방 당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등주라고 그러는데 등주가 요즘으로는 산동반도입니다. 산동반도. 그래서 이제 당진 쪽에서 산동반도 쪽으로 이제 바로 가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661년에 이제 그때 원효 스님 나이가 45살이래요. 그러니까 45살까지도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려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때 이제 뭔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손오공에 나오는 그 삼장법사 있잖아요. 현장 삼장법사. 그분이 인도에 가서 17년 동안 대단한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서 그 유식학이라고 하는 불교학이 천하를 뒤덮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 삼장법사 문화에 가서 유식학을 공부하고자 가는 겁니다. 그 10년 전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 공부하러 가고자 하는 뜻을 안 버린 거죠. 그래서 11년 뒤에 661년에 45살까지 그래 이제 의상 스님하고 같이 행장을 꾸려 가지고 떠납니다. 이 구도행이라는 게 이렇게 참 간절하고 열렬한 거죠. 근데 저기 가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이제 당진 가서 배 타려고 가는데 천안에서 조금 수원 쪽으로 가다 보면 직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직산. 지금 직산이라고 하는 철도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쪽에 이르러서 이제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잠자리를 찾는데 그 비가 안 드는 굴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잤어요. 그 이튿날 보니까 옆에 해골이 있는 옛날 고분, 고충이더라. 해골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떠나려고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떠나요.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해골이 옆에 있는 걸 보고 자니까, 아, 영 잠자리가 불편해요. 뒤숭숭하고. 해골이 있는 걸 모르고 잔 첫날 밤은 아주 잘 잤거든요. 여기서 그냥 와닥 딱 깨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고 편안한 게이 해골에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다. 해골은 어제 저녁에도 있었거든요. 그 틀림없죠. 이런 게 이제 인심좌우라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달았다. 이 도에 아주 소질이 있고 도의 재능이 깊은 사람은 인심좌우한다 그래요.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닫는다고. 또 학문이 워낙 깊은 사람은 학불종사라고 스승을 딱 쫓아서 배우지 않는다. 학불종사. 종사라는 건 스승을 쫓는다는 말이건 스승을 추종한다는 말이거든요. 인류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은 스승을 추종한 분은 별로 없습니다. 스승한테 배우기는 배우지만 스승을 능가하지 추종은 안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도 많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종은 안 했습니다. 한계를 느끼고 거기서 다시 또 출발해서 이뤘거든요. 이게 아주 특징이에요. 이 도라는 것도
그 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인심좌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학불종사라. 배우면 스승을 추종하지 않는다. 이제 학문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스승만 내세우더라고요. 스승은 스승인 거예요. 꼭 보면 그래요. 스승만 그냥 많이 내세우는 사람 치고 학문 깊은 사람 별로 없고요. 아, 그거 묘하더라고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경험한 건 거의 다 그래요. 그 서가모니도 스승에 대한 추종자가 아니듯이 원효도 마찬가지. 거기서 그렇게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와, 이게 전부 심의 무법이라 마음밖에 법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해골이 내 생각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냥 해골이 있어도 내가 그걸 모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마음으로 이게 해골이다라고 생각을 내니까 잠자리가 불편하다 이거지요. 생각을 안 냈을 때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심생법생이라고 마음이 생기니까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아 나는 아불입당이라 나는 당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럼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효와 의상은 10년 전에도 중국으로 같이 가려고 떠났었고, 10년 후에도 같이 떠났는데요. 원효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중간에 돌아와요. 그 직산 쪽에서.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태어나기는 경상북도 경산군 자인면에서 태어났는데요. 도는 충청도에서 이뤘어요. 내 고향 충청도에서 도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를 이룬 게더 중요해요. 그것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금속 총남 비문에 보면 신승 원효 성도지소라 이딱 나와 있어요. 신승 원효가 도를 이룬 곳이다. 그러니까 이 충청도 좋은 곳이에요. 요새 너무 욕하지 마시라고 거기요. 돌아오는 거예요, 원효는. 근데 의상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도라는 건 철저히 자기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의상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원효가 다시 온 길로 돌아간다고 해서 의상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원효는 확실히 깨달았으니까 갈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안 가고요. 의상 스님은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스스로 이루는 거지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추종하는 건 아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그냥 그 옛날부터 그 도인들이 가셨던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 원효 스님이 그 44살 때 중국 가다가 중간에서 도를 이루고 돌아오신 다음부터 45에서부터 70세까지 사셨거든요. 그 25년 동안 여러 가지 교화 활동을 했습니다. 저술을 엄청나게 남기고요. 큰이탈 같은 바가지를 만들어서 썼어요. 그 이름을 무회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바가지 호자가 있거든요. 그걸 무회호라고 합니다. 무회호. 그래서 이 무회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화엄경 보살 문명품이 있는데요. 화엄경 39품 중에 제9품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일체 무회인 일도 출생사 이런 개송이 나오는데 일체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이 걸림이 없는 게 이게 구하는 게 없는 거거든요. 일체에 구하는 게 없는 사람이 무회인이에요. 일체 무회인. 그 일도 출생사라 이 말은 일도 한 길인데요. 출생사는 뭐냐? 죽든 살든 아무 관계를 하지 않고 한 길만 가는 거예요. 이게 일도 출생사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는 아무 생각을 두질 않아요. 그리고 죽거나 말거나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직 한 길만 가는 게 그게 일도 출생사예요. 일도 출생사. 출생사라는 것은
삶과 죽음에 관계를 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게 출생사예요. 그러니까 한 길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한 길이 뭐냐라고 하니까 중생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는 그 바가지를 쓰고 또 노래를 부르고요. 몸은 춤을 추고 이렇게 해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전부 교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원효스님이 지나간 곳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다 부처님의 이름을 알고 나무아미타불 염불할 줄 알았다.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술을 한정없이 남겨서 길이길이 불교를 알게 하고 불교를 닦게 한 그런 공을 닦게 했거든요. 이렇게 한 분은 원효스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중에 설총을 난 뒤로부터는 또 승복도 벗고 속복으로 갈아입고 스스로를 거사라고 그랬어요. 거사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 스님의 형상에도 매이지 않고 또 속인의 형상에도 매이지 않고 그야말로 무해한 거예요. 이 불가에서도 구하지 않고 속가에서도 구하지 않고 이 무해. 오로지 중생구제하는 한 길만 간다. 일도출생사. 삶과 죽음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한 길만 간다.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으로 말하면 45세에 그 천안 지역에 가서 도통하고 그 다음에 25년 동안은 오로지 닦은 게 원행이거든요. 이 중생구제하는 행. 이게 가장 높은 수행이에요. 그 전 단계가 이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허망한 것에 구함이 없는 행위. 그게 청정행, 그게 정행이고요. 그 전 단계가 마음 닦는 행위든지 중생교화하는 행위든지 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업장이 자꾸 붙어서 몸이 안 좋아진다든지 장애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되면 두 가지가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을 자꾸 지어서 몸도 건강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환경 만나고 또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돼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전부 하나가 돼요. 세 가지 수행이 한 가지 수행이 된다고요. 이게 한국 불교입니다. 그러려면 경을 읽되 그 경을 잘 읽으면 바로 깨달음이 오거든요. 이 경 읽다 깨달은 분이 많습니다. 그 고려시대에 그 유명하신 분 있죠. 보조스님. 그 육조단경 읽다 처음 깨달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화엄경 읽다 깨달으시고 통연장자 화엄론 읽다 또 깨달으시고 대해서장 또 읽다 또 깨달으시고 모든 게 이게 경전 보다가 네 번을 깨달으셨어요. 이렇게 경을 보면 깊이 보면 금방 깨달아요. 홀려서 보지 말고 홀려서 보지 말고 이렇게 깊이 보면 바로 깨닫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도 다 복을 짓고 깨달음을 이루고요. 이게 주력을 열심히 해도 다 복을 짓고 깨달음을 이루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위대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복 많이 짓고 또 마음 잘 맑히고 또 여러 사람이 불교와 인연을 잘 맺도록 그렇게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